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터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어딜 가나 봄기운이 완연한 5월이 왔죠. 그냥 막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뭐 그런 계절인데요. 나들이를 많이 다니게 되는 이 봄철이 사실은 출판계가 가장 힘든 계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상담해도 괜찮아 해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저자와의 만남, 북콘서트 그런 행사에 가서 작가를 직접 만나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요. 근데 그게 작가한테서 무슨 엄청난 얘기를 듣기 때문은 아니고요. 그런 장소에서 같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만나서 공감하고 어떤 에너지를 같이 나누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고미숙 선생님 만나 뵀을 때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다, 책도 같이 읽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제가 더 굳히게 됐고요. 이런 저자와의 만남, 북콘서트 행사 신청을 하면 표를 보통 두 장씩 주죠. 제 생각에는 거기 같이 가는 친구, 그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오가면서 나누는 얘기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책다방도 그런 친구를 연결시켜주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소재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나들이와 책 읽기를 연결해 보는 것도 봄철에 해볼 만한 재밌는 시도 같습니다. 파주 출판도시에서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어린이 100일장도 하고 야외에 이렇게 책을 쭉 늘어놓고 파는 뭐 책거리도 만들고 작가 콘서트도 준비하고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데 그냥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찾아가 보는 것도 책하고 친해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가까운 헤이리 예술인 마을 찾아가 보시면 차도 마실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요. 오후를 한번 그렇게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 말씀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창비에서 올해 처음으로 창비 인문 도서상을 제정해서 원고를 공모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학술서가 아니라 대중적인 글쓰기를 한번 활성화하고 인문학의 저변을 넓히겠다, 뭐 이런 의도로 준비한 공모전이라고 합니다. 인문학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지정 주제도 주지만 자유 주제 부분도 있어서요. 꼭 전문적인 저술가가 아니더라도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글쓰기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총 상금은 무려 5천만 원! 네, 자세한 내용은 창비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월 1일과 15일 두 차례 업로드됩니다. 이 방송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팟이나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튠즈와 팟캐스트 어플에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팟빵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는 김용택입니다. 꽃 피고 새우는 봄, 새로운 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설픈 사랑은 하지 말고 돌아갈 길도 생각하지 말자.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새로운 시집. 키스를 원하지 않는 입술. 욕망의 시대에 맞서는 진정한 서정의 힘. 김용택 시집 키스를 원하지 않는 입술. 도서출판 창비.
책다방이 이제 벌써 7회까지 왔고요. 그래서 그동안 또 우리가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 그런 얘기들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황정은 작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늘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는 네. 지난번에 우리 김선우 시인 말씀하셨을 때에도 조세희 선생한테 전화가 와서 소설 쓰는 조세희입니다. 네. 그게 이제 다들 작가들 사이 통일된 자기소개 방식인가 보죠? 그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일단 제가 그다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려진 경우가 별로 없어서 네. 일단은 그렇게 소개를 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문학에 저는 관련된 자리에서. 일종의 약속인가 했어요. 다들 소설 쓰는 누굽니다 하는 게. 그게 약속이면 약속 지키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할 리가 없는 거지. 안 하지 맞아요.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이 여러 가지 청취 소감이 있었는데 이 살아갈 기적님께서 이런 걸 올려주셨어요. 창비의 미친 섭외력에 놀랐다. 출연한 작가들의 책을 읽으면 오디오 음성 지원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책다방 진행하면서 책을 많이 읽게 됐고요. 좀 억지로 읽게 된 면도 있는 게 어떤 작가를 만나게 되면 그 전에 왜 다 읽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 있잖아요. 네. 근데 다 읽을 때가 확실히 제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쓴 작가분 나오면 완전 망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10년 전에 쓴 책 이런 거는. 그쵸. 근데 다시 읽으면서 또 좋은 새로운 맛을 느끼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책을 읽은 다음에 바로 그 작가를 만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고요. 사실 책다방이 아니면 제가 어디서 이런 작가들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되게 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청취자들한테도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저는 사실 작가가 궁금한 적은 별로 없어요. 네. 그게 쓰는 입장이라서인지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어떻게 썼을까 아니면 왜 썼을까 이런 게 우선 궁금하지 이 작품을 쓴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궁금증은 좀 덜한 편이거든요. 저하고 좀 다르시고 저는 주로 사람한테만 네. 관심이 늘 있는 거고 네,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그냥 작가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인간인데 게다가 작가의 내면이야 뭐 다 지옥 아니겠냐 뭐 이런 네. 생각을 다 지옥이고 그렇지 다 지옥 네, 아니겠나 네. 네. 그래서 작품을 읽으면 또 그 작가에 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게 되는 그런 전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정도의 착각이 적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책다방에서 작가보다는 작품 위주로 오케이. 이야기를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초대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워낙 규모가 크니까 듣는 분들도 그렇고 작품보다는 그분들을 더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자체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그래서 좀 약간 아쉽기도 하고 그게 그렇습니다. 늘 애매한 게 수준 높은 소수의 이 청취자들을 만족시키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되게 폭넓은 청중을 대상으로 할 거냐 하는 데서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아니에요. 하고 그게 아닌가요? 작품이나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뭔가 좀 수준이 높아진 것 같고 네. 어려운 얘기일 것 같고 이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그렇지 저는,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작품의 어떤 그냥 간단하게 나가자면 줄거리 정도 소개하면서 이 작품에 이런 인물이 등장하는데 네. 내 생각은 이랬는데 이건 왜 이러셨을까? 뭐 이런 책 자체에 대한 얘기. 네, 충분히 쉽고 사실 저도 재밌게. 그러면 저는 훨씬 편한 면이 있는 게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 책 한 권에 대해서만 얘기하기로 하면 작가를 이해하려고 책 한 권을 읽고 그냥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 권만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막 어떤 때는 그게 더 좋을 수 있죠. 네, 일주일에 한 6권씩 읽고 하다 보니까 완전 소화불량 게다가 어떤 때는 막 굉장히 정신없는 속도로 읽게 되는 그런 면도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책 한 권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보자. 그런 거 좋은 것 같고요. 저희 다음 방송부터 그렇게 하나요? 아닐 거예요. 아마. 바깥에서 PD님이 네, 야릇한 미소를. 네. 야릇한 미소. 후우와 이 아이튠즈에 올려주신 이 청취자분인데 두 진행자의 절묘한 조합이 너무 좋다. 코너 속 코너 소개할 때 김두식 선생의 환호성이 너무 좋으니 황정은 작가님이 그걸 너무 민망해하지 말고 즐겨달라. 제 생각엔 우리 둘이 조합이 너무 좋다는 이거 아마 이게 유일한 것 같아요. 이거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 PD가 올려주신 것 같고요. 네. 아 이거 혹시 바깥에 계시는 분이 남겨주신 것인가요? 혹시? 늘 그런 의심이 있죠 우리가. 네.
아이튠즈 한 번밖에 못 들인대요. 네. 저도 그거 봤는데요. 이거 그 귀요미적인 매력이 드물게 발산되는 순간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왜 빼시나요? 아, 귀요미 매력이요? 저요? 선생님 귀엽대요. 아, 저요? 그때 막 환호성 할 때. 환호성. 네,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고. 이렇게 발을 빼시네. 예, 그 억지로 제가 그 이명수 선생님. 네. 그 정희 선생님하고 같이 사시는 이명수 선생님이 이거 진짜 들으시더라고 이 방송을. 아, 그러다가 그래요? 지난번에 아침에 이제 그 이명수 선생님 책 그 시 읽어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다고. 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 양반이 그냥 오늘 아침에도 김주익 선생 귀엽고 뭐 이런 귀요미 이미지를 네. 거기 올려서 제가 마음에 어디에요? 야 이게 위로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명수 선생 나를. 아 이명수 선생님이 트위터로? 네 트위터로 저한테 이제 아 귀엽다 김주익 선생 귀엽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위로를 이렇게 보내시는데 아 위로가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했었고요. 기린님 수다 떨듯이 진행해달라.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잘 잡아나가는 방송을 만들어 달라 이러셨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수다 떨듯? 아 되게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제가 언젠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이거 똑같은 이야기를 어딘가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거 아마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네. 기자분인가 싶기도 하고. 아 그게 아니고 황정은 나는... 애독자인 거죠. 아 글쎄요. 서천석 선생 이번 방송이 사실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 다운받으신 분들 숫자가 어느 때보다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만큼 그 아이 엄마들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의 관심 같은 거 좀 반영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선 서천석 선생이 트윗에 막 열심히 올리셨어요. 좀 들어보라고. 그 효과인가 싶기도 하고요. 뭐 마음 한편엔 그런 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그 기억나시죠? 이벤트. 네, 만년필 라미, 이벤트. 만년필 라미 이벤트. 만년필. 야, 박민규도 달려들었던 그 이벤트 있잖아요. 아, 받으셨나요? 박민수는 못 받았죠. 설마 창비가 그 라미 만년필 다른 분들 가져가셨을 텐데. 세계문학전집도 지난번에 나눠주고 했었죠. 네. 전지를 준 건가요? 전지. 그렇죠. 전지를. 와, 그거 탐났다. 근데 그거 막 댓글도 달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매번 저는 그냥 막 거의 제가 드리고 싶더라고. 제가 이 이벤트 제가 하고 싶은. 저는 라미 만년필 그거 저도 받고 싶었는데. 라미 만년필 당첨이 세 분이 되셨는데 한 분이 안 찾아가서 아직 하나가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지금 빨리 이거 들으시면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주일 내에 안 찾아가시면 제가 꿀꺽하는 것으로.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일주일 내에 안 찾아가면 라미. 우리가 반을 꺾어서 제가 뒤를 갖고 항상 앞을 갖고 뭐 이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사서 쓰세요 그냥. 죄송합니다. 네. 예. 저 있어요 사실은. 예, 만년필 있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북토크에서도 또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게스트분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북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여행 답사기에서 만난다. 20년 내내 가슴 설레는 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한국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 시대의 명작. 출간 20주년 330만 독자가 선택한 답사여행의 길잡이 이홍준 지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도서출판 창비. 네 오늘 북토크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을 모셨고요. 1963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서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85년에 문예중앙의 중편소설 겨울우화로 신인문학상을 받으면서 등단하신 이후에 풍금이 있던 자리 깊은 슬픔 외딴방 엄마를 부탁해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마 다 아시겠죠. 최근에 짧은 소설을 모은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출간하셨죠. 소개만 들어도 다들 아셨겠지만 신경숙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선생님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요. 오늘 또 역시 이 소설 쓰는 황정은 작가 같이 해주셨고요. 네 소개 안 해주시려고 그랬죠. 아니요 오늘 했잖아요 저걸. 네. 정확하게. 네. 안녕하세요 황정은입니다. 네. 오늘 어쨌든 아주 영광입니다. 신경 선생님 모셔서 아주 영광이고요. 최근에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출간하셨는데 이게 아마 보통 우리가 손바닥 장자 쓰는 장편이라고 하는 일종의 아주 짧은 소설이면서
꽁트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책은 지금 나왔는데 이 다래개에 들어있는 이 26편의 이야기를 쓴 것은 한 4, 5년 전으로 것을 올라가요. 네. 그때 제가 우연히 그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밤 산책하다가 다들 그러겠지만 이렇게 뭐 산책하다가 별로 볼 게 없잖아요. 그 하늘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뭐 달이 떠 있었어요. 그래서 달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좀 이런저런 생각하죠. 저도 그랬고요. 그때 이제 달하고 좀 뭔 얘기를 한 기분이었고 그때 집에 돌아오면서 좀 언제 여유가 생기면 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짤막한 그런 좀 역시 지금까지와 내가 썼던 것과 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책상에다가 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메모를 해놨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인가 지났는데 그 우연히 지금은 폐간이 됐어요. 그 북새통이라는 그 서평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자하고 편집장 분이었어요.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우연히 청탁을 받았고 네. 그때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자유롭고 손바닥만한 그런 글을 좀 연재하자 그런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했던 내 생각이 생각나서 그러자고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연재를 시작했고 그게 모여져서 이 책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 책에서 제가 인터뷰 내용을 조금 읽어봤는데요. 유머 코드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작품 읽은 독자들이 그런 유머 코드를 잘 캐치를 하던가요? 되게 웃겼어요, 선생님. 막 이런 반응 자주 접하시는지 네, 근데 궁금해서. 웃기만 한 건 아닌 것 같고 웃다가 좀... 뭐 다른 생각들을 했다는 말 저는 이거 들었고요. 보면서 진짜 크게 웃었는데요.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애들 얘기 네. 의사 아빠와 엄마 엄마 네. 이혼 얘기 나오면서 네. 뒤에 미니가 글쎄 나보고 엄마 서기영 아빠가 나 배도 태워주고 솜사탕도 사줬어요. 아 이거 되게 웃긴 게 너무너무 이 한마디가 많은 걸 압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심지어 자기 집 둘째 아들도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 형의 아빠구나 이런 되게 웃겼는데 아 웃고 나서 인생 그러니까, 정말 힘들구나 싶어서 억수로 마음이 쓸쓸해지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미니의 아빠가 서기의 아빠이기도 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형제인 거예요 형제인데 네. 하도 이게 바쁜 사람이라 집에 그러니까 이게 얘기 다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다 네. 하셔야 뭐가 웃긴지를 알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이게 뭐. 이혼한 어떤 왜 이혼하게 됐니 너 뭐 여러 가지 다 행복하고 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얘기한 애가 오래간만에 애들이 아빠하고 놀이공원 뭐 이런 데 다녀왔는데 둘째 애가 여기 네 살로 나오던가요? 뭐 네. 예, 둘째 애가 갔다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 서경 아빠가 오늘 배도 태워주고 솜사탕도 사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이기도 한데 그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아 그냥 사람 사는 거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길냥이들 밥 주는 얘기. 만약 제가 어제 트위터에 네. 이제 이 책 얘기를 올리니까 금방 길냥이들 그 밥 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길거리에 버려진 고양이들을 위해서 누가 밥을 계속 갖다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까치들끼리 싸움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웃기면서도 사실 선생님 쓰시는 선생님 책 읽으면 왜 며칠씩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아 쓸쓸함은 여전히 좀 남는구나 그런 생각 좀 했어요. 저는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그게 그냥 쓸쓸함이
쓸쓸함이 아니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쓸쓸해지는데 쓸쓸함이 아니길 바라시면은 아, 이 책에 들어있는 이야기조차 쓸쓸함을 안겨주면 안 되는데 저는 좀 따뜻한 쓸쓸함 네. 그런 느낌 받았어요. 따뜻하면서도 약간 마음 한편은 좀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들을 쓸 때는 내가 2년 몇 개월 동안 그 한번 시작된 2년이 2년 몇 개월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매달 한 편씩 썼는데 그 쓸 때마다 내가 보낸 한 달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내 마음을 흔들고 지나간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한 편을 고른 한 순간을 그러니까 고른 거죠. 그래서 나를 상당히 밝게 하고 좀 그래 인간인 게 참 좋다.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인간인 게 참 좋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들을 이렇게 포착한 거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 쓸쓸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전에 박민규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라디오 책다방에 오셨거든요. 소설 쓰는 박민규 소설가가 근데 와서 문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몸이다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은 쓸쓸하면 안 되는데 이건 맞아 쓸쓸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뭐 그냥 인생이나 인간에 관한 작가의 시선이 선생님 시선이 그렇고 그런 시선과 그런 태도가 또 자연스럽게 그래서 배워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짧은 글을 써도 네 그렇죠? 그렇게 짧은 네. 글을 쓰고도 그런 식의 쓸쓸함의 정서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막 스쳐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수많은 하고 많은 장면들 중에서 일주일의 일상 중에서 하필이면 그 일상을 보게 된 작가의 시선, 그걸 골라낸 작가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게 반영이 된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선생님이 이 책을 좀 행복하게 즐겁게 썼다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래서 네. 참 좋더라고요. 행복하게 즐겁게 쓰셨다니 나도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엄마를 부탁해 이후에 뭐 모르는 여인들도 그렇고 장편 소설 이거 어나벨 이렇게 그 줄여 부르는 거죠. 축약해서 말하자. 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까지. 아 그리고 이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그렇고 요새 사실 쓰면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글 쓰는 부담 같은 건 없으신가요? 왜 또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 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의식 같은 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 보면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네.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제가 어쨌든 지금 올해로 작가 생활을 시작한 지가 28년, 9년 돼가고 있고 그 첫 책, 그러니까 두 번째 책, 풍금이던 자리 이부터 지금까지 쭉 따라올 읽어와준 독자들, 네. 그 독자들이 늘 이렇게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능하면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관계로 남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은 있죠. 그런데 작품을 쓰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근데 쓰면서 그런 부담을 느끼면 그 글쓰기를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요. 사실 미약하나마 저도 좀 쓰고 있잖아요. 네. 좀 쓰고 있는데 쓸 때는 사실 그런 거 생각 잘 못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작품을 네. 이 황정은 씨나 저나 서로 뭐 등단한 시기도 다르고 뭐 연배도 좀 다르고 그러긴 하겠지만 사실 정말 그래요. 한 작품 써놓고 다시 시작하면 다시 제로 상태로 돌아가고 네. 쓸 때는 이 작품을 무사히 마쳐야 될 텐데 내가 과연 이 작품의 마침표를 무사히 찍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벅차서 네. 읽는 사람들은 이 소설을 어떻게 읽을까까지는 많이 신경 쓸 여유는 없으시다는 거군요. 정말 다 이거를 벽돌 쌓기지 않겠어요? 결국은 어떤 한 문장 위에 문장 하나하나가 다 벽돌이라면 가장 밑바탕에 문장들로 쌓인 벽돌을
놓고 또 고유에 놓고 또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 가는 건데 어느 순간 어떤 벽돌 하나를 삐끗 잘못 놨다거나 너무 틈을 줬다거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끝까지 맨 마지막 벽돌까지 제 위치에 갔다가 내가 그 마침표를 제대로 찍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질문 그런 속에서 작품은 완성되기 때문에 제 3자의 눈은 글쎄 쓰고 나서 생각할 수 있겠죠.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나 뭐 교정 볼 때 또 그럴 때. 선생님 제가 여쭤봐도 괜찮아요? 벽돌 쌓기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선생님 그 벽돌을 생각한 것만큼 잘 쌓기 위해서 무사히 쌓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작업하실 때 이거는 좀 방해라서 일부러 안 한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이제 그 다 완성하고 나서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제가 제 목소리로 좀 방에서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읽어보시나요? 읽어보죠. 낭독을 이렇게 해보죠. 해보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다 완성하고서도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약간 뭔가가 좀 내가 생각했던 그 길로 가지 않고 뭔가 좀 삐끗하고 있다 할 때 그때 처음부터 썼던 걸 다시 낭독해보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많이 걸러지는 것 같아요. 고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네. 그러니까 이 눈을 쓰고 눈으로 읽을 때하고 또 소리를 내서 이렇게 낭독을 해보면 어떤 내가 선택한 어떤 단어가 적절치 않은 게 입에 확실하게 이렇게 부딪혀요. 그리고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느 때 그 너무 아까운 문장인데 그게 너무 깊이 그 자리에서 불필요하게 너무 깊이 들어가 특히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간 거를 골라내는 작업 그런 작업을 같이 하죠. 아 어떤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인데 너무 아끼는데 네. 네, 좋은 문장인데 좋은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있으면 이상한 문장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 단념하려면 상당한 내공이 필요한 네, 너무나 네. 아 선생님도 저는 모르는 세계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여쭤보고 싶다. 예. 선생님 혹시 저는 가끔 가다가 글 쓸 때 남들이 생각하는 뭐 완성도나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어떤 작품을 쓸 때 그게 너무 쓰는 게 즐거워서 아 이 작품 쓰다가 내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면 완성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혹시 선생님 그런 유사한 네, 생각을 맞아요. 제가 지금 뭐 질문에는 나온 작품이 아니긴 한데 짧은 단편 중에 새하세하라는 작품을 쓸 때 아, 그 계속 그러니까 깊은 산 속에 그 말 못하는 남자가 어떤 또 역시 비슷한 처제 여자를 업고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 산길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길을 제 묘사하는 거는 그냥 제 책상에서 제가 하는 거죠. 눈 내리는 풍경이라든지 깊은 밤의 그 풍경, 나무들 소리, 뭐 새가 어떻게 앉아 있는 이런 거를 계속 그 문장 하나하나로 이렇게 표현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느 순간. 물론 그 두 사람이 찾아가는 장소가 그렇게 밝고 이런 장소가 아니라 어머니의 어떤 무덤 같은 네. 곳이었으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쓰다가 책상에서 아, 더 이상 빨리 들어가면 안 돼. 그러고 일어나기를 가장 많이 했던 단편 중에서는 했던 작품 같아요. 왜 난방 쓸 때도 많이 그래. 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작가가 되나 봐요. 네. 저 지금 완전 깊게 빠져들어서 들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또 깼죠. 또.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건 네. 좀 저는 모르는 세계. 네. 아니, 좀 근데 모르는 세계.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상할 텐데. 네. 아, 근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신경숙 선생님의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듣지 네.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어떤 보이지 않는 이상한 힘 같은 게 조금 있지 싶어요. 저. 그게 잘 결합이 됐을 때 자기가 완성시키지 않은 어떤 것들이
뒤섞인 느낌. 네. 내가 미처 내 손으로 쓰기는 썼지만 이게 나중에 보면서 이게 내가 쓴 게 맞나 싶은 그런 문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거죠. 내가 썼는데 내가 썼는데 분명히 그리고 그분이 오셨어.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네. 나가버렸어. 아, 좀 네. 무서울 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분명히 어떤 다른 세계에서 끌려 나오는 것 같은 문장. 초자연적인 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외딴방을 쓰는데 이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런데 그때도 새벽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섬짓해서 쓰고 있다가 등을 딱 폈는데 뭐가 무슨 소리가 났어요. 두 가지 소리가 동시에. 근데 그때가 새벽 한 서너 시 됐을 텐데 하나 내가 간지한 소리는 내가 의자 뒤에 걸쳐놓은 가디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네. 근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초인종 소리가. 네. 네.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내가 그때 쓰고 있던 장면이 어떤 죽은 자에 대한 그의 심정을 쓰고 있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 있던 상태이기도 했는데 초인종 소리를 전 분명히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정말 더 이상은 자기 내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 그러면 그렇게 경직돼서 다시 그 소리를 들리나 그리고 다시 귀를 기울이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 분명히 누군가 왔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문장 속으로 스며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서운가요? 아니요. 네, 등에 전율이 오는. 네. 여기에 지금 뭔가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좋은 분위기 아주. 네, 제가. 선생님 좀 웃긴 얘기지만 제가 영등포 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계신 박종원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네. 제가 신경 선생님 후배들한테 직접 질문지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질문을 만들어준 학생들 제가 이름 읽겠습니다. 영등포 여고 3학년 59회 졸업 예정인 조혜원, 개하영, 오혜원, 김효진 고3짜리들인데요. 얘네들이 원래는 이 중에 PD 지망생이 있어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지금 중간고사가 며칠 안 남았대요. 고3들이. 그래서 자기들 표현을 빌자면 지친 목소리 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서 그냥 글로만 질문을 보내줬다고 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이 친구들 질문 중에서 뽑아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그냥 간단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배님 이렇게 썼네요. 선배님 처음부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셨는지 아니었다면 언제 어떤 계기로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셨는지 궁금해요. 고등학교 생활에서 글쓰기나 책 읽기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뭐 이런 질문이 있네. 이 영등포 여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국어 시간에 외딴방이 필독 도서고 아마 2학년 때는 엄마를 부탁해가 필독 도서인 선배님 책이라 학교 도서관 권장 도서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나는 작가가 되는 게 어려서부터 꿈이었어요. 그거가 굉장히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성인이 돼서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경우가 꽤 있는데 중학교 무렵부터 난 나중에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그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뭐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내가 무작위로 그냥 그 당시 읽던 수많은 책들 그 책들 기억도 사실 지금 잘 안 납니다. 어떤 책이었는지도. 그런데 그 책들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는 내가 보이는 이 지금 이 마을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책 속에서 나오는 그 화자들 주인공들 그들이 이렇게 다른 시간을 이렇게 믿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매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게 작가의 나도 이런 글을 나중에 쓰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너무 자연스럽게 꾸게 됐고 그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랬고 질문 하나가 뭐였죠? 무척 사실 바빴던 고등학교 시절이셨잖아요. 네, 제가 책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어떻게
글을 쓰고 책을 읽고 물론 선생님만큼의 어려움은 아니었겠지만 요새 고등학생들도 너무 바쁘잖아요. 공부 때문에. 그런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나로서는 오히려 내 고등학교 시절이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시간으로 말하기보다는 내가 다닌 학교도 그랬고 그 당시 어떤 시대적 풍경도 그랬고 결국은 어떤 한국 사회 특히 산업화 시대의 어떤 풍경들이 아주 거칠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시대였는데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 더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 이런 것들이 더 깊숙이 내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또 어떻게 된 그 역시 귀한 어떤 인연들도 그때 많이 만났었고 그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게 아주 작았지만 그 시간을 마련해 준 그 학교 때 선생님이 학교 수업 안 해도 되고 그냥 학교에 나와서 책을 읽어라 이렇게 말해 준 선생님도 계셨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오히려 좋았어요. 더 저를 더 강하게 해준 시간이기도 했어요. 어떤 자존심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 그 당시 청소년 시절에 그거를 그 맞은편에서 이렇게 빛나는 그런 난 저기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더 강하게 해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는다든가 그 이를테면 당시에 내가 가장 가까이 늘 갖고 있었던 책이 난장애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도 역시 그 학교 선생님이 제게 읽으라고 선물해 주신 책이었고 외딴방 안에서도 몇 번 다시 그렇죠. 이게 거론이 되잖아요. 조 선생님 책이.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노트에 옮겨보고 하면서 그 내가 다닌 그 회사나 학교나 이런 데서 일어난 어떤 분쟁 그런 거를 너무 어렸으니까 그걸 이렇게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상상이 잘 안 돼. 분명히 작가는 되었겠죠. 그러나 아주 먼 길을 돌아서 왔겠죠.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근데 이런 거 근데 외딴방을 쓰신 이후에는 저도 사실 이 엄마를 부탁해를 읽으면서 계속 외딴방의 어떤 장면들이 같이 오버랩되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뭐를 쓰셔도 외딴방 속의 주인공하고 연결되는 면 그게 뭐라고 할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글쓰기의 문학을 한 이후에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일종의 후유증 같은 거 혹시 그런 거는 못 느끼세요? 글쎄 후유증이라기보다는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사춘기 때까지 성장을 했고 너무나 다른 환경 속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한 3, 4년간 그러니까 16세에서 20살이 될 때까지 내가 보고 겪어야 했던 것들이 일반 그 나이 또래들이 겪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그러나 힘든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 나도 참외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역시 또 그 골목에 함께 살던 사람들이 보여준 어떤 배려들 그 속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게 또 이렇게 굉장히 큰 디딤돌이 되줬던 것이고 그러나 너무나 다른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인이 돼서 30대가 돼서 혹은 40대가 돼서까지 계속 따라 붙는 것은 점점점 그 시절에 대한 어떤 해석의 의미가 내 안에서 넓어지고 커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엄마를 부탁해와 애딴방은 서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어떤 양면의 어떤 거울, 서로 쌍둥이 같은 그런 서로를 비춰주는 시간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애탄방 속에 있던 그 가족들이 얼마간의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엄마를 부탁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을 같이 거기서 느낄 수 있다고 보고. 아, 제가 이상하게 읽은 건 아니고 근데 전 좀 걱정했어요. 네. 저는 예. 내 얼굴을 마치 타인의 얼굴처럼 이렇게 저 서로 바라보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작품 속에 등장하는 화자가 작가 본인이다라고 강렬하게 오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게 좀 세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야 이거 딱 작가의 얘긴데 여기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 화자가 작가인데 작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식의 반응들을 접했을 때 선생님께서 그걸 반발하고 반박하고 거절하고 싶은 욕망은 없었는지 여쭙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나에게는 내가 언제 한번 발언한 적도 있는데 소설이라는 장르 속으로 거기는 내가 가장 안전하게 숨는 장소였지 사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장소는 아니었어요. 내 심연,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을 가장 안전하게 숨겨놓는 장소이기도 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내 소설 속에 어떤 장소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나라는 사람이 그리고 나를 비롯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소설 속에 들어왔다면 그게 아웃라인 속에서 큰 어떤 원 속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지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오히려 옛단방 같은 경우에도 그게 내 자전소설이다라는 그런 평을 가장 많이 듣는데 나는 내 이야기를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던 그 당시에 경계를 맺고 있던 또 다른 사람들 지금은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까지 그 시기를 함께 겪어내던 사람들의 삶이 거기에 자리 잡기를 바라는 게 더 간절히 컸고요. 그래서 내 이야기이지만 내가 마침표를 찍어서 그게 완성이 돼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나를 떠나서 그냥 동시대인들의 그 어떤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유난히 내 작품에는 그런 평을 많이 듣는 건 사실이죠. 잘 쓰신 거죠, 그러니까. 네. 거짓말 잘한 것. 네, 거짓말 잘하신 아주 모두가 다 진짜 얘기처럼 읽히게 만든. 네. 사실은 진짜도 많고 네. 그러니까 어떤 허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삶들이 내 삶도 내 삶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더 훨씬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엄마를 부탁해만 해도 거기에 등장하는 엄마 그리고 가족들 그 엄마를 잃고 그 방황하는 그 가족들 삶 속에 내 가족들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라고 표현되는 그 아들 모습을 그릴 때는 우리 시대의 그 어떤 장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 그들의 어린 시절들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다 들어와 있는 거고 큰아들들의 어떤 네, 게 그렇죠. 그쵸? 그 네, 시대 큰아들들의 네. 어떤 게 같이 다 모여 있는. 네, 그리고 네. 아버지도 뭐 역시 내 아버지라기보다는 그 내 아버지 세대들이 겪었을 씀직한 또 그들이 갖고 있었음직한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압축돼서 들어가 있는 거고 오히려 어떤 모습은 내 아버지인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의 모습이 거기 들어와서 완성을 시킨 거죠.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영등포 여고 다시 영등포 여고 학생들이 두 번째 질문이죠. 엄마를 부탁해가 외국에도 많이 번역되어서 외국 여행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가본 나라 가운데 가장 재밌는 나라를 어딘지. 이건 아마 이 고3 친구들이 네. 공부하기 힘들어서 좀 분위기 전환할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떠세요? 가장 재밌는 나라? 엄마를 부탁해라는 작품 때문에 외국 여행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지금도 뭐 계속 되고 있고 그런데 한 나라만 뽑으라면은 이스라엘이었어요. 네. 이스라엘에 가봤던 게 상당히 나한테는 지금도 약간 충격으로 남아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거기 수도에는 너무 위험하고 네. 그랬기 때문에 다른 그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텔아비브 네. 거기에 이제 묵었는데 그 텔아비브에서 어떤 행사가 예루살렘에 있어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어떤 고속도로라고 네. 하나요? 그 길을 한 시간 좀 달리는데 옆에 굉장히 높은 담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이드한테 저 담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담부터 팔레스타인이라는 거예요. 개토죠, 개토. 네. 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줄은 알았지만 네, 이렇게 가까이 있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가까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오로지 거기 그 예루살렘에서 테라비브까지 가는 그 길만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갈 때 느꼈던 어떤 충격 같은 게 굉장히 셌었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 그렇게 서로 네.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한국 사회에서 보고 듣는 어떤 그리고 함께 겪고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 갈등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좀 적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껴안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받았던 어떤 충격 같은 게 굉장히 이 학생들이 질문한 의도하고는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일부러 그 이스라엘을 좀 여행을 며칠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어떤 성서의 배경이고 네. 그 배경인 지역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고 했기 때문에 그쪽 그 어떤 발자취를 따라서 일부러 여행도 해보고 그랬는데 역시 가는 곳마다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나라는 지구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나라. 일종의 뭐 병영국가이기도 하고 네. 예루살렘 같은데 구시가 가면 거기는 또 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네. 또 그대로 살고 그렇죠. 있고 같이 살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서로 들어가지 못하는 네. 구역이 네. 또 같이 많고. 살면서 폭탄도 네. 터지고 네. 또 기관총 들고 맨날 네. 서로 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네. 삶이잖아요. 여쭤볼까요? 이게 필요한 질문인가 싶은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야기가 아니요, 다른 쪽으로 헤엄없이 얘기가 좋았는데 이 이야기에 붙여서 질문하기엔 약간 아, 다음 질문이요? 약간 뜬금없는 네, 인상 깊었던 또. 외국 독자의 에스키스도 뭐 이런 거요? 할까요 그냥? 네. 저는 그 엄마를 부탁해가 엄마를 부탁해가 외국에서도 많이 지금 읽고 있잖아요. 제가 그 미국 간담회장에서 미국이었는지는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간담회장에서 기자가 이 작품에 관해서 묻다가 울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걸 읽으면서 좀 개별적 경험하고는 또 별개로 그리고 또 문화적 다양성과는 별개로 모성성에 관한 어떤 공통적 정서가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거든요. 엄마에 관한 경험이 이렇게 사실 다들 이렇게 모두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도 그런 그런 정서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반면에 그 한국 독자와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구나. 일종의 문화적 차이? 이런 걸 경험한 순간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 그러니까 엄마를 부탁해 안에 나오는 그 박소녀라는 한국 엄마 그 엄마를 통해서
자기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어떤 문화도 다르고 한데도 자기 엄마를 만나는 듯한 느낌. 그리고는 나한테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뒷배경 지금 이 엄마를 부탁하 안에 나오는 그 사회적 뒷배경이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 미처 얘기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또 얘기될 때 그것도 신선했었고요. 어떤 전통이나 현대 간의 그 어떤 갈등 문제로 보는 그런 시선도 있었고요. 가장 좀 나도 동감하기도 하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은 이 박소녀라는 엄마보다도 그 엄마를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고 나서 그 엄마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그 가족들 모습 속에서 그들을 연민하고 그들을 걱정하는 그런 오히려 반대인 그런 시선들 그런 시선들이 나한테는 좀 신선했어요. 감정이입의 대상이 다르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뭐 아버지라든지 딸이라든지. 그 재밌네요. 우리나라랑 좀 다른. 네,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 반응 잘 없었던 네.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엄마 찾아다니고 뭐 하여튼 전단 나눠주고 이런 게 당연할 수 있는데 네. 그 사람들한테는 일상을 막 내려놓고 던져놓고 막 엄마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특이해 보였던 건가요? 네, 그래서 특이했다기보다는 그 자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만약에 나도 엄마를 잃어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보다도 진정 엄마보다도 자기 자신의 삶은 어떻게 흐트러질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말하는 피력할 때 좀 신선했어요.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라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이 경찰들은 왜 엄마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지 않냐 얘기할 때 얘기할 때 아 그렇구나 한국 경찰은 그러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굉장히 한국 경찰들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뭐 문학 텍스트고 네. 이 문학 텍스트 안에서 이 엄마 실질적인 어떤 치안 문제 이런 거가 주된 주제가 아니라 그 엄마와의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엄마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의 엄마로 태어난 사람 아니다라는 그런 엄마가 된 사람이라는 거 이런 그리고 엄마도 사실은 그게 강한 존재가 아니고 그 엄마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 거기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문학 텍스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기는 했는데 굉장히 그 질문이 전 신선했어요. 재밌네요. 네, 네. 그러게요. 우리 네. 경찰들도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한 두 번쯤 집을 잃어버리셨는데 열심히 찾아주더라고요. 네. 근데 두 번이 그렇죠. 넘어가니까 네.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좀 굉장히 좀 막 힘들다는 호소를 또 경찰들이 하더라고요. 워낙 그런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좀 놀란 거는 한국에서도 가끔 이렇게 듣던 얘기였는데 외국에서도 역시 그렇게 실종 사라진 엄마들이 가끔 있는.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못 찾았다는 사람을 외국에서도 있구나 외국에도 그런 만나셨고요. 그리고 아까 황정희 씨가 말했던 것처럼 사이가 오히려 굉장히 좋지 않았던 엄마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일수록 반응이 조금 더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디 한 군데에서는 거의 나이가 우리 엄마니까 이 박소녀 엄마쯤 되는 나이이신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엄마하고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서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대요. 근데 만약에 그 전에 내가 좀 젊은 날에 이 소설을 읽었다면 엄마하고 좀 화해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예, 그런 말을 연습 많이 드신 분이 하는 네. 거 듣고 그렇구나. 보편적인 어떤 정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달라도 네. 네, 엄마 역할이나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뭐 이렇게 한국 이거는 언제까지나 한국 엄마들 그것도 지금
모습도 물론 뭐 작은 딸이나 이런 딸들을 통해서 있지만 박선희 엄마는 훨씬 더 그 전 세대의 엄마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어떤 되찾고자 하는 어떤 공통적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황생 질문할 게 있으면 하나 더 하고 넘어가죠. 네. 저는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엄마를 부탁해가 2007년부터 집필 하셔서 2008년에 마무리를 하셨잖아요. 맞죠? 예. 네. 그 시기에 다른 누구도 아닌 엄마를 부탁하고 봤던 그런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뭐 이 작품은 그 당시에 쓰여지기는 그 당시에 쓰여졌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려고 생각했던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 매번 이게 등단 초기부터 쓰다가 계속 실패한 작품이에요. 그게 이제 내 안에서 그 엄마에 대한 내가 성장하면서 10대 때 가졌던 엄마에 대한 생각, 20대 때 가졌던 엄마에 대한 생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30대도 바뀌었고 40대쯤 되니까 이제 나는 아주 힘이 점점 세지고 그동안에 내가 거의 어떤 굉장히 큰 힘이라고 느꼈던 엄마라는 사람은 이제 거의 빈 고둥처럼 되어가는 거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떤 위치를 좀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그때까지 오고 나니까 써지더라고요 작품이. 그래서 바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었다라기보다도 그 긴 시간 동안 쓰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뒤로 밀어놓고 했을 때마다 주었던 그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 새로운 생각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쓰려고 했던 엄마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엄마 모습이 됐죠. 이렇게 실종시키고 사라지는 그런 엄마가 아니었었어요. 제가 처음에 구상할 때는. 근데 우리 시대 자체가 지금 뭐 특히 그 엄마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들이 있잖아요. 그 친밀감이나 약하고 어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존재를 좀 배려하고 보살펴서 좀 다른 세상으로 내보내고 하는 그런 역할들 그런 걸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실종된 사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찾아낼 수 어떻게 해야 찾아낼 수 있나라는 그런 질문이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답도 아니고 뭐 작품 자체가 뭐 황정은 씨도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작품을 읽다 보면 선명한 답변이 없는 상태로 끝맺어 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황정은 씨도 그럼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학 텍스트 하나는 해답이 아니에요. 그 질문인 거죠. 그냥 이렇게 던져놓는 나한테도 던져놓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한테 던져놓는 그런 질문 같은 거 아닐까요?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 그때부터 생각해봐야 되는 것일 테고 말씀 듣고 보니까 엄마를 부탁해 표지를 담당하신 분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왠지 되게 오랫동안 이건 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질문을 계속 이렇게 어딘가에 달고서 계속 익혀가서 드디어 터질 때가 돼서 터졌다. 감, 네, 낙과가 될 때가 돼서 떨어졌다. 손 안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책 표지가 딱 홍시. 빨갛게 이건 홍시 색깔. 네, 그런가요? 네. 그분이 까만 색깔도 잘 어울리네. 그분이 혹시? 네. 에필로그의 첫 문장이 그러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째다. 이렇게 네.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연재할 때는 에필로그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몇 개월 연재 끝내고 몇 개월 고민하다가 블로그를 썼는데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 계속되는 이야기, 지금 우리에게 계속되는 나에게도 또 계속되는 이야기다라는 거를 꼭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째다라는 그 뒷얘기를 네, 더 넣으신 네, 거죠. 네. 나중에 그 문장으로 네.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건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부터 계속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네. 좀 하고 싶어서 네, 잠깐 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계속해도 될 것 같은데 두개골이 아프신가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계속 갈까요? 아 뒤가 별로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서 선생님 잠깐 쉬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뭐 뒤에 많지 않은데 쉬시죠. 쉬시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요. 이 오픈을 네. 벗어버렸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렇죠. 아유 완전히 다르네요. 네. 뭐가 이 오픈을 끼고 됐던 그쵸. 네. 아 느낌이 다르죠. 네. 그렇죠. 네. 내 목소리 엄청 허스키하지 않아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는 그 중에 목소리가 다듬어졌어요. 약간 귀결인 얘기 네. 재밌었어요. 네. 귀결인. 저 소름이. 아 저도 이렇게 몸에 이렇게 어떤 전율이 쭉 올라오는데. 근데 그게 말하자면 접신 상태 비슷한 건데 글 쓰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그 몸을 비우고 타자에 네.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런 접신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일종의 말을 거는 거죠. 다른 그 존재가 같이 계속 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어차피 그 뭐에 딴 방도 그렇고 그 있잖아요 분신사바. 분신사바 아, 이거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계속 그렇게 글을 호명하면서 그가 내 몸에 아예 들어와 버리는 약간 그런 거죠. 그런 거 있어요. 내 몸에 들어오는 걸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서 써지는 게 아닐까. 아니 근데 남성 작가들도 그럴까요? 비슷한 경험? 그렇지 않을까요? 아, 선생님이 조금 특별하게 그걸 많이 네. 하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네.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신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내 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네, 작품을 쓴다는 게 내 힘으로 쓴 게 아니다 하는. 작품 쓰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때 그 어떤 사건을 생각해 볼 때 그때 나는 너무 위험해서 거의 없어져야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아주 짧은 순간에 그걸 싹 비껴나가게 해서 다시 계속 네. 다른 시간으로 가고 하는 게 신기할 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 네. 그게 내 힘일까요? 그런 생각? 뭐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죽음 같은 거 생각할 때 해결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때 그 다 살지도 않고 어린 나이에 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뭐 이런 경우요. 죽었을까. 스스로 목숨 끊는 것도 그렇거든. 사고도 물론만 생각하고. 아, 사고도 그렇고. 뭐 크게 말해서는 뭐 이거 뭐 내가 청춘 시절 지낼 때 아주 모두에게 다 인상 깊게 각인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이한열 씨 같은 그런 죽음 같은 것도 그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87년에 네, 그 이한열. 네, 그 죽음을. 그 어떻게 이게 뭐 무슨 이렇게 그게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그 죽음을 기록하기에는 그것만도 난 다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그 뭔가를 대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나의 목도 어디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뭔지 나도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 저는 되게 많이 공감되는데요. 그게 말하자면 개인사와 역사 간의 차이인데 네. 역사적으로 뭐 광주에서 몇 명이 죽었다는 그건 역사인 거고 그 안에서 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사랑받았고 그 사람이 누구 사랑했느냐 그리고 그가 계속 살아나왔다면 어떤 삶을 또 살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걸 하는 작업이 소설인 거 같아요. 이런 자국론으로까지 아니, 매력적인 작업이네요. 매력적인 네.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네, 저희가 잠깐 쉬고 들어왔고요. 이 영등포 여고 후배들이 보내준 마지막 질문, 간단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아, 아직 다 안 끝났나요? 아, 저희가 중간에 다른 질문도 많이 했잖아요. 아, 네. 네. 큰 질문 세 덩어리였는데 네. 지금의 작가 활동에 만족하시는지 또 영등포 여고 후배들에게 뭐 아니면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한테 인생이나 진로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뭐 이런
예. 예. 나는 일단 내가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내가 글을 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굉장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래서 연달아서 같은 대답이겠는데 맥락이 같은 이야기겠는데 그 내 후배들이라고 하고 실제로 후배이기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아래 질문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가 조금 가끔 아주 젊은 친구들 만날 때 조금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어쩌다가 무심코 뭐를 하고 싶은데?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도 생각해요.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일찍 내가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은 그때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자기가 물론 학교 공부도 중요하고 뭐 대학 가는 일도 중요하고 그러겠는데 장차 뭘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면 내가 그 일을 행복하게 오래 내 인생 끝까지 그것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한 그 고민 끝에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그 일에 좀 집중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를테면 그렇게 정해지면 대학 가는 문제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어떤 꿈이 생기면 그 꿈 가까이 가는 일 그걸로 앞으로 그 시절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서른 이후에는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네. 바랍니다. 네. 선생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게 선생님 이제 80년대 후반에 등단하셔서 중반에 등단하셔서 네. 어떻게 보면 책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책을 통한 사람들과 활자의 시대랄까요? 그 끝자락에서 마지막 엄청난 성공을 누린 거의 마지막 세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작가들 중에는 어쩌면 선생님만큼 많이 대중적이면서도 문학성을 가지고 인정받는 그런 작가들이 또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활자의 시대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저는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되는 꿈을 가지라고 권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 아니 나는 작가가 되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물론 아니시죠. 네네. 물론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을 테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그렇죠. 좀 찾아내는 네. 일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매체가 달라지겠죠. 매체가 달라지고 그 어떤 형태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떤 글을 쓴다는 일 또 그 글로서 서로가 같은 어떤 이렇게 독자나 작가 사이 또 뭐 이제는 작가와 독자가 서로 어떤 구분이 없는 때도 있어요. 그 모두들 글을 참 잘 써요. 네. 독자들이 어느 때 뭘 보내오는 거 보면은 참 글을 잘 쓴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글을 쓰는 일은 더 예전보다 더 강해지고 누구에게나 작가가 아닌 모든 어떤 존재들한테 더 필요해지고 그거 글로 써서 뭔가를 남기고 하는 일 그리고 소통하고 하는 일이 더 강해졌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네. 네. 그런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매체를 갖게 되고 어떤 식으로 그게 펼쳐질지 이런 문제는 남아 있다고 저도 분명히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사라질까요? 그런 아마 다른 형식으로 계속 될 거예요. 그 내가 지나간 다음 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형식으로. 그리고 지금 젊은 저도 제가 22살에 등단했으니까 굉장히 젊은 작가라는 이야기를 한 2, 30년 동안 계속 들었는데 20년은 들었군요. 네. 들었는데 항상 젊은 작가를 얘기할 때 그 속에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마다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끝이 나고 어쩐 일이 아니고 계속 엄마를 이어지. 잃어버린 지 9개월째다 이 문장처럼 네. 계속되고 계속 문제를 서로 고민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 곁에서 함께 진행되는 일일 거라고 그렇게 짐작해요 저는. 네. 네. 선생님 엄마를 부탁해는 이게 200만 부 돌파라는 아주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고요. 1년 만에 100세 100만 부. 이게 사실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장기 베스트셀러 기록도 된 뭐 어떤 좀 특이한 경험 같은 거 있으세요? 이런 남들은 못 해보는 경험이잖아요. 저도 처음 해본 경험인데. 네, 처음 해본. 글쎄요, 그게 만약에 이런 일이 내가 신인 작가였을 때 하여튼 등단하고 한 10여 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면은 제가 어떻게 저도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무명 시절도 꽤 오래 겪었고 그리고 또 작품 생활을 한 25, 6년 지난 다음에 생긴 일이어서 의외로 좀 받아들이는 그 느낌 이런 게 크게 나를 흔들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새로운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단가 오랫동안 뭔가 가져다주는 이상한 허무 같은 거 그런 게 깨지고 아니다 또 다른 무엇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은 되게 가져다 줬죠.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다시 신인 작가가 된 기분?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기분? 그런 기분이 더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뭐 이 작품이 국내에서야 내가 이제 뭐 작가 생활한 지 뭐 28년, 9년 되는 작가로 이지만 이 작품이 해외로 갔을 땐 나는 신인 작가이니까 그래서 그 두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그런 묘한 긴장 상태를 이루게 해줬던 작품 같아요. 그 점에서는 나를 다시 한번 다 뒤섞어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준 것 같은 느낌?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 돼준 것 같아요. 몇만 부를 팔았느냐의 문제보다는 훨씬 더 소중한 경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작품으로 생긴 모든 일들이 나한테는 처음, 내가 해보는 처음. 뭐든지, 그렇죠? 네, 예, 처음 있는 일이어서 누구도 또 해보지 않는 일이기도 해서 좀 긴장했고 그러니까 첫 책을 가졌을 때 내가 30살 무렵에 첫 책을 가졌을 때 그때 기분을 많이 느꼈어요. 오히려 제가 원래는 늘 이렇게 좀 여기서 깨는 질문 하나씩 하는데 오늘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제 깨는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이게 100만 부, 200만 부씩 팔린다는 거는 막 벌써 의심의 눈초리로 황정원 작가 네, 저를 보잖아요.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눈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과연 깨질 돈이 것인가? 막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통장에 마구 들어오는 경험 같은 거. 물론 이제 선생님 뭐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고 뭐 이 마크 오브 리스펙트 이거는 수상 상금 전액을 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푸르미 재단 이런 데 기부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어떤 느낌일까 싶어요. 그냥
막 돈이 들어와. 이게 진짜 좀 이상하다. 수습이 안 돼. 조심하세요. 질문하다 수습이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기분이 어떠냐 이걸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일 통장에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옛날 보통 우리 80년대 90년대 많이 판 작가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이렇게 거의 가만히로 현금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시거든요. 옛날 선생님들 70년대 80년대 작가들. 그런 거는 이 작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예. 근데 일단 매일 들어오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 질문은 좀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부탁됐었는데. 아 진짜요? 네. 네. 아 그럼 뭐 자르고 가도 돼요. 선생님 네, 말씀 안 하셔도 네, 되고요.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일단 이렇게 누구한테나 자기가 쓸 만한 그 돈이 있죠. 이 돈은 내가 쓰기에 참 알맞은 돈의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게 나한테도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갖게 된다면 이걸 뭘 해야지. 뭐 1000만 원을 갖게 된다면 이걸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쓸 이렇게 어떤 설계 같은 것도 네.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런 거를 떠난 그 어떤 숫자라는 거는 그게 누구한테나 이렇게 큰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아, 경험 못 해봤어. 네, 그런 아, 생각이 뭐 들고요. 네, 그러고 아니 저도 지금 뭐 말하다 보니 이상한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했듯이 삶에 큰 영향이 사실 없다는 네, 거죠. 별로 생각보다. 없죠. 네, 네, 그게 없고요. 그 이제 내가 처음 책을 독자들이 많이 읽어줘서 오히려 처음 이렇게 인쇄를 받게 되고 했을 때 그걸로 뭘 하고 뭐 이랬을 때 느꼈던 기쁨들 이를테면 아이 뭐 이렇게 또 소소한 이야기를 하게 됐다니 이를테면 제가 그 아주 중학교 들어갈 때 엄마한테 반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근데 그 중학교 입학금 때문에 엄마가 그 반지를 팔아서 맞아요. 그 얘기가 네, 나오는데 입학금을 대줬어요. 네.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되죠? 근데 네. 하여튼 그랬을 때 내가 인쇄를 처음 갖게 됐을 때 그걸로 이렇게 엄마 반지를 해주게 되는 그런 기쁨 그런 거 같은 거는 없죠 오히려 그리고 그 넓은 책상을 갖게 되는 그런 기쁨 이런 거 그런 기쁨들을 이미 다 누린 다음에 생긴 일이어서 그게 큰 어떤 건 내 삶을 흔들 정도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흔들리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네요. 반지를 사드린 건 좋았어요? 그게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네. 듣기만 해도 뭐 아, 근데 그거 이제 예 어머니 행복해하신 예, 굉장히 행복해하셨죠. 근데 월급 받으시는 분들 월급이든 뭐 작가 인쇄든 간에 그때는 어렸으니까 제가 네. 몇 살 때였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번 돈으로 내가 뭘 써서 기쁜 것보다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 뭔가를 줄 수 있고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 기쁨은 정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요 저도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꽤 괜찮은 집이었는데 여유 있는 집이었는데도 어떤 한 시기에는 어쨌거나 왜 폐물을 팔아서 애들 분유를 샀다는 얘기를 어머니가 하시는데 그러고 보니 한 번도 그 어머니한테 반지 사드린다는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아, 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까 하는 갑작스러운 충격이 저한테 뭘 팔아서 해주셨는지 반지 샀다고 네. 그것도 우리 집도 폐물 많고 그런 집이 아니었는데 네. 아주 급한 어떤 시기에 70년대 막 석유 위기가 있고 뭐 어떤 시기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나서도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도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반지 하나 사드려. 오늘 진짜 반지 하나 사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렇게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것 같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둥그럴 원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한번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상관없는 그러니까 저 달에게 나오는 모르는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네. 쓸 때. 제가 브레이트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브레이트 시를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그 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한 거의 이제는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밤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처음으로 그때 생각했어요. 정말 그때는 제가 시골에서 시골 가는 거를 그 당시에 내 최대의 기쁨이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무덤덤하게 살고 있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그때는 그냥 시간만 나면 그 시골로 가는 거, 그 집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 뭐 밤에 학교 끝나고 하면 10시 되고 막 11시 돼도 토요일 되면은 집에 가는 예, 그쵸? 기차표도 없는데 네. 지금은 뭐 사라진 이상한 뭐 통일호 뭐 이런 걸 타고 서서 뭐 입석표를 끌어서 가고 가본들 다음날 와야 해요. 밤새 가고 아침이고 그럼 겨우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뭐 그 아침에서 그날 저녁까지죠.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식구들 중에 누구 꼭 그게 거의 어머니였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렇게 다시 기차역에 데려다 주죠. 정읍 기차역에. 그리고 나는 그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면 되지만 과연 엄마는 그 밤길을 어떻게 걸어가셨지? 그 생각을 저는 그때 처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밉더라고 정말. 네. 어떻게 그때 처음 할 수가 있지? 그 시골길 더군다나 읍내에서 그 시골길 그 깊은 밤중에 가려면 뭐 산도 넘고 논길도 걸어야 되고 밭도 지나야 되고 그래야 나오는 집이었는데 한 번도 엄마는 어떻게 그 밤길을 걸어서 집에 갔을까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상하게 그 브레이트 시 읽는 날 아침에 다시 찾아온 거죠. 네. 어떤 그 기억이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네. 시간이 직선이 아니다. 이렇게 돌고 네. 다시 그 순간이 찾아오기도 네. 하고 그런다는 그리고 뭔가 가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떤 일들이 갑자기 뭐 10여 년 전으로 확 가서 그 순간하고 만나기도 하고 네. 그런지 않나 그런 생각 뭐 다른 것보다 네. 또 선생님께 어머니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늘 어머니가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는 좀 비교적 어떤 완벽한 인간상처럼 좀 그려진다는 느낌 그런 얘기들 좀 있죠 원래 선생님의 작품에서요? 네네, 작품에서 전혀 아까 그렇죠. 아니군요. 맞습니다. 네네, 저희 어머니 그리고 나는 많이 읽은 작품이 가족이 등장하거나 네. 뭐 특히 엄마를 부탁해 같은 작품을 대표작처럼 돼 있어서 그럴 뿐 다른 작품들. 그런 전혀 반대인 작품도 많고요. 네. 또 뭐 나한테 있어서 어머니는 완벽한 존재라기보다 참 인간적인 엄마에게 닿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엄마는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떤 엄마라는 존재가 했던 어떤 일들을 전혀 할 준비도 할 마음도 없으면서 계속 엄마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이 작품을 쓰면서 바뀌게 됐고요. 또 그러니까 나에게도 가장 실제로 내 개인적인 어머니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작품이기도 했고 그거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 들고요. 전체적으로 문학 내 문학이 갈 수 있다면 그 이 엄마를 부탁해 나오는 그 박소녀 엄마 그 엄마가 필요한 엄마 그 엄마를까지 끌어안아주는 그런 세계로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네, 선생님 작품을 두고서 모성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적이고 예민한 글쓰기에서 어느 사이인가 이게 아마도 엄마를 부탁해 전후인 것 같은데 모성성의 대표적 작가로 호명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좀 궁금해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하고도 또 반대되는 이야기라서. 네, 나는 모성이라는 것이 특히 엄마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모성, 부성 또 뭐 여러 가지 사랑의 다른 이름들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엄마에게만 그 모성을 오히려 상징화시키면서 그 우리는 좀 가벼워지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누군가한테 엄마가 네.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아주 작은 어린애도 엄마한테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를테면 우리 그 아까 내 후배들 그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엄마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선생님도 또 제자들한테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나아가서는 뭐 사회라는 곳이 한 개인한테 어떤 엄마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또 역시 개인도 그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나 이런 게 모성성을 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골고루 자기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타자들에게 그 이게 지금 현대는 이게 엄마 역할이 골고루 나눠져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엄마라는 어떤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서는 계속 누구도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엄마를 부탁해 아내에서 어떤 모성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그거는 책을 반밖에 읽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읽으려고 처음부터 작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목에 붙들린. 엄마를 부탁한다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목에 붙들리는. 그렇죠. 혹시 뭐 저로서는 저는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 그 글을 쓰는 사람과 그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해서 평하는 사람과의 관계랄까요? 그런 게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 평론가들과의 관계, 평론가들에 대한 생각.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질문하고 그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심지어 같이 살기도 하시는데. 네. 아, 이런 생활을. 예. 그게 언제부턴가 그 어떤 문학 텍스트를 두고 그 텍스트에 부여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의미들 그 의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들 많이 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그들이 때때로는 어떤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김현 선생 시대도 그랬었고 어떤 문학 텍스트는 혼자 이렇게 완성된다기보다 그 텍스트를 풍요롭게 해주는 어떤 재해석들 그거 그리고 그 작품을 읽은 그 독자들이 각자 또 다른 마침표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맨 초기에 신인이었을 때 어떤 평론가가 정말 무명이었을 때 내 작품을 읽고 그 작품에 대해서 단 몇 줄이라도 그게 부정적인 평이었다고 해도 그거를 이렇게 읽은 것을 내가 감지했을 때 느끼는 기쁨 같은 건 굉장히 컸어요. 컸고 그게 이게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연결성 같은 것도 있었고 어떤 격려 같은 것도 느껴졌고 뭐 그랬죠. 심지어 부정적인 평도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그 어떤 평론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나를 지켜야 되는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거기에 내가 휘둘리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그 앞에 말했듯이 지워야 되는 문장은 결국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우는 것이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떤 문학 텍스트는 그 텍스트를 풍요롭게 해주는 해석들, 그거 그리고 그 작품을 읽고 느끼는 또 다른 그 독자들의 어떤 느낌들, 그것들과 함께 완성되는 것이고, 그거는 작가는 어떻게 완성되는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문학평론가들 입장에서도 신인을 발굴할 때에는 좋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발굴했다는 기쁨 같은 걸 자꾸 보여주게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성장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그 뭐랄까 약간 좀 과시욕에 가까운 해석인 것 같고, 네. 그 뭐 물론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욕망이기도 네, 하겠지만 그거라기보다는 정말 평론하는 분들 중에서는 진짜 문학 텍스트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비판하고 알고 있고요. 그런 것도. 네. 네. 애정의 애정을. 그거는 근데 작가가 읽으면 대번에 알아요. 그쵸? 애정이 네. 있는지 아닌지. 사람이 네. 비판을 네. 해도 나에 대한 애정으로 하는 건지 아무지 비판을 위해서 비판을 하는 건지 네. 이거는 맞아요. 우리가 예민하기 때문에 아는 거군요. 아, 그렇구나. 그게 되게 달라요. 그게 이렇게 뭔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나 그 문학 전반에 대해서 어떤 애정을 갖고 얘기를 할 때와 그런 애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왜 까대기 대장 말씀하시잖아요. 네, 제가 얘기하는데 그런 어투의 세상에 넘쳐나는 까대기 대장들. 네, 네, 그 문학판에도 있는 것 같다는 있는 거군요. 이야기를 네. 잠깐 하는데 이건 나중에 잘라주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안답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 하나 네. 할게요. 달에게. 달에게? 네, 달에게라고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어쩜 네. 저렇게 목소리가 아, 네, 매력적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목소리를 그때 어떤 데서 잠깐 뭔가 낭독할 때 있었죠. 어디 저 여기저기서 낭독을 그 자리에 해서 있었는데 그때 듣고 한정훈 씨 목소리가 저렇구나. 네. 아 혹시 그 저기 창비에서 신동엽 그런가 보네. 문학상에서 네. 하여튼 주변을 갑자기 쫙 이렇게 맞아요. 네. 네. 정비시키는 듯한 집중하게 하는 목소리. 네. 그럼 한 번 더 할까요? 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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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출간 이후에 하셨던 인터뷰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물론 인터뷰 내용이라서 이게 또 편집이 됐을 수도 있지만 선을 믿는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선이라고 믿는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읽었거든요. 저도 물론 세상을 뭐 세상이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저한테도 선을 믿고 싶은 욕망이 있고 가끔은 또 그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많고 또 그 기간이 상당히 그런 순간이 또 더 길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선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게 실은 내가 선을 믿고 있나 악의 영향력을 믿고 있나라고 의심스러울 때가 스스로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말씀을 읽고서 제가 그렇게 믿게 하는 힘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달에게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 그 인물들이 사실은 거창한 사건을 가지고 또 큰 이렇게 주목될 만한 대상들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지금 나는 매 순간 지금까지 나를 그래도 아까도 한 이야기하고 약간 반복되는데 아 내가 인간이어서 참 좋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 순간들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도 온전히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싫을 때 많잖아요. 그 무슨 어떤 큰 사건 또 누가 저지르는 같은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어떤 악행들이 훨씬 많죠. 그 일들과 부딪히고 하면서 갖게 되는 거는 엄청난 내상을 입죠.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고 나하고는 아무 관련된 일이 아니어도 그걸 뉴스로 읽어도, 또 뭐 어떻게 그것과 접근하게 돼도 엄청난 내상을 입어서 내가 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나 인간인 게 정말 나 자신도 싫다라는 그런 감정 느낄 때 정말 많아요, 저도. 그러나 그런 순간을 그래도 딛고 이겨나가게 해주는 또 다른 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 선, 그게 저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나도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영역에서 발견하는 네, 사소한 네, 것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들이 계속 그치지 않고 계속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 어느 산골이나 혹은 어느 시골 마을에서나 물론 도시 어떤 오피스 안에서나 그런 일들이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일 수도 있겠고 내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그래도 끊이지 않고 동시에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듣고 네. 보니까 그런 순간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걸 알아 그 순간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순간 그런 소중하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선한 순간을 내가 딱 맞닥뜨렸는데 내가 그걸 아 이게 그 순간이구나라고 느끼질 못한다면 참 세상 사는 뭐 게 일부러 느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빙그레하게 웃고 있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 근데 그거 안 되는 사람 꽤 있어요. 아, 네. 아마 그게 계속 되기 때문에 그 인간이 저지르는 어떤 악행, 너무 불합리한 일들 그 맞은편에서 버텨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 네. 잘 들었습니다. 말한 네.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신경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마지막에 인간이어서 참 좋다는 거 그리고 어떤 이 선에 대한 신뢰 이런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참 좋았고요.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 뉴욕인가 어딘가에서 실험을 했다는 거죠. 택시 기사들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보기 위해서 이 택시 기사한테 이 승객을 시각 장애인인 승객을 타게 하고. 얼마나 돌아가지고 이제 목적지를 가는지. 근데 의외로 시각장애인 아닌 분들, 정상 시각을 가진 분들 태웠을 때 속이는 것보다 시각장애인 태웠을 때 훨씬 덜 속이더라는 그런 연구 결과 나오니까 어떤 사람 내면에 있는 깊은 선, 뭐 착함 그런 거를 보여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런 인간에 대한 신뢰, 뭐 선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긴 시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밖으로 간 시 오늘은 좀 특별한 시를 보내드립니다.
1980년대 노동시와 민중시의 상징이자 대표였죠. 고 박영근 시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06년 5월 11일 작고한 박영근 시인의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은 박 시인이 생전에 낭송했던 내가 떠난 뒤라는 시를 들려드릴게요. 제목도 묘한 쓸쓸함이 풍기는, 그러면서도 시인의 낭송 목소리는 이 결기가 담겨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떠난 뒤 박영근. 신낱달이 끝까지 따라오더니 여주 강물쯤에서 밝은 저녁달이 된다. 늙은 비구 하나이 경을 읽다가 돌에 새긴 비문 속으로 돌아간 뒤에도 내가 바라보는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 내 안에서 오래 그치지 않는 그대 울음소리, 강물이 열지 못한 채 속에 잠겨있는 바위 몇 개. 나 또한 오늘 밤 읍내에 들어가 싸구려 여관잠을 잘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내가 떠난 뒤 맑은 어둠살 속에서 사라지는 경계들을, 강물이 저를 집을 품고 나직하게 흐르기도 하는 것을. 내 끝내 얻지 못한 강물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대 모습을. 이 강에서 하루쯤 더 걸으면 폐사지에 부도를 만날 수 있다. 완두기보다 못 말리는 녀석들이 나타났다. 유쾌하고 따뜻한 성장소설 비바 천하 최강.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우리 시대의 모든 청춘에게 바친다.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 정지원 장편소설 비바 천하 최강. 도서출판 창비. 책마을 소식. 이번 시간부터 앞으로 저희 책다방에서 보름 동안의 책마을 소식 중에 눈에 띄는 이슈나 신간을 소개해 주실 건데요. 앞으로 소식을 소개해 주실 분을 먼저 소개드리면 한겨레신문 문화부 책지성팀 팀장으로 계신 허미경 기자십니다. 허 기자님이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시는 게 아니라 전화로 연결해서 소식을 전해 드릴 거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과연 어떤 소식을 전해 주실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 선생님, 황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코너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떠세요? 이런 거 처음 해보시는 거죠? 그렇죠. 팟캐스트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허 기자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김수 선생님이 제가 그 2000년이든가요? 2001년이든가요? 2002년일 겁니다, 아마. 네. 제가 되고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던 첫 저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첫 책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인데요.
네네. 아, 첫 시간이라 좀 사설이 길었는데 오늘 첫 시간에 전해주실 책마을 소식 어떤 게 있나요? 네, 오늘 첫 소식으로 이제 24시간 안방 책 방송이 이제 시작된다는 소식하고요. 이번 주에 나온 신간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23일 날 책의 책이 날이잖아요. 그래서 케이블 채널 온북TV가 바로 책의 날에 맞춰서 개국을 해요. 그래서 출판사 창비가 운영하고 김두수 선생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요새 젊은 청사에서 정말 인기라고 들었어요. 아, 예. 평론가 이동주 씨랑 소설가 김진호 씨가 하는 빨간 책방 또 팟캐스트로 방송 중이잖아요. 그래서 전통 매체죠. 전통 종이책을 내는 출판사들이 전통 책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를 또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매체로 독자하고 청취자하고 소통하라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상파 TV에서는 책 프로그램이 거의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큰일이죠. 얼마 전에 네. TBS 주거운 책 읽기도 없어졌고 예, 라디오, 지상파 라디오들도 점점 책 프로그램을 이제 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바로 이제 좋은 수족이라 할 수 있죠. 이제 온북 TV 개국이라는 거는 이제 출판사들하고 책 읽기 단체들이 17반 돈을 모아서 이제 안방에서 책 텔레비전을 여는 건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뭘 주로 방송을 하게 되나요? 네, 그 온북 텔레비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좋은 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상 세대들한테 책 읽는 재미를 일깨우고 독서 재변을 높여가지고 동네 서점과 도서관도 살리겠다 뭐 이런 큰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책들, 그러니까 신간 그날 당일 나온 책들이 바로 소개가 되고 네. 작가와 저자 인터뷰, 출판사 편집자 초대석 같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요. 책 콘서트도 연다고 하는데요. 또 뭐 밤샘 책 토론도 부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럼 어쨌든 하루 종일 이 책 관련된 방송을 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책에 관한, 오로지 책에 관한 방송. 네, 저는 되게 사실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최근에 그러면 보름 사이에 출간된 신간 중에서 뭐 소개해 주실 만한 눈에 띄는 책은 어떤 게 있나요? 책들이 참 좋은 책들이 꽤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나온 책 중에서 잡초의 재발견이라는 네. 책이 참 흥미로웠어요. 잡초라는 게 그 잡초란 말에서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풀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밭농사나 농농사 짓는 분들도 되게 잡초하면 이제 작물한테 해를 끼친다고 뽑아내야 될 걸로 생각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가 나무나 풀에 대해서 하는 생각, 그런 잡초에 대한 생각, 그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꿔준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잡초가 밭작물, 농작물이나 목토한테 그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 번역을 한국 잡초학회 회장을 지내셨던 구자옥 전남대 농협교수가 맡으셨어요. 근데 한국 잡초학회라는 것도 번역자가 있군요. 번역자가 네. 사진들을 이 잡초 사진들을 이제 찍어서 이제 책에다 수록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잡초 사진들입니다. 예. 제목 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잡초의 재발견에 관한 책인 것 같고요. 아, 오늘 첫 시간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책다방에 좋은 소식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radio.창비.com에 접속하시면 현장 스케치 동영상과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고 상담해주세요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신 분께는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행복해서 기절 직전인 그런 가정의 모습을 원래도 많이 보여주고요. 특히 마지막 회는 사랑과 행복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너무 사랑해서 막 웃음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매번 보여주는데요.
심지어 온갖 가정의 문제들을 막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들도 보면 마지막에는 늘 급 마무리를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보는 사람이 어색해서 기절할 정도로. 근데 문학은 반대로 가정의 모습을 최대한 불행하게, 또 정직하게 담아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요, 드라마 같은 그런 가정은 없죠.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저는 어느 가정이나 나름대로의 불행, 슬픔, 결핍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줌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는 게 문학의 어떤 힘, 문학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은 행복해야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끊임없이 밖에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서만 벗어나도 우리가 힘든 게 절반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명절, 5월 이런 때 특히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가정의 달이라 더 힘든 5월 모두들 잘 견뎌내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책다방 문을 닫겠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수,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금백,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은 김두식이었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